원동이니까 이쪽으로 축이 연결돼 가지고 여기 전기 모터가 있었겠지. 이쪽으로 엔진이나 전기 모터겠지. 한 동력이 공급되는 축이 원동이라. 그러면 여기 돌아가는 RPM이 있겠지, 그지? 그치?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여기 사용되는 게, 바로 할게. 이제 원통화 절차. 자, 평화 절차. 자, 그런데 이게 직접 동력전자 장치인데, 요거하고 비슷한 게 기어 같지, 기어. 그러면 언제 이빨이 있을 때는 뭐지? 여기 이빨이 있는 거는 뭐다? 이빨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은 뭐지? 기어지, 그지? 그럼 언제 기어와 마찰차의 비교가 나와? 자, 그럼 마찰차하고 기어가 있다. 그럼 언제 마찰 쓰고 언제 기어를 썼냐고? 비교. 자, 이빨이 없으니까. 자, 밑그림이 많아. 미끄릴 수가 있다고. 에? 알겠지? 그러면 어느 게더 정확한 동력을 전달할까? 미끄러짐이 없어. 기어가 더 정확한 동력 전달하겠지? 이건 미끄러짐이 발생하니까. 이건 미끄러짐 발생하지 않지? 미끄러미 발생하지 않잖아, 그죠? 발생하지 않으니까 더 정확한 동력 전달.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정확한 동력 전달이다. 자, 그러면 어느 게큰 동력을 전달할까? 이빨은 마찰만으로 하는 거고 이빨은 물려서 돌아가지,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어가 더큰 동력 전달, 기어가 더큰 동력 전달한다. 오케이? 자, 그다음. 그 마찰차를 쓰는 이유는 충격에는 어느 게 강할까? 마찰차지. 이빨이 안 빠지니까. 그럼 충격이 좀 강하다. 그럼 이런 이빨이 있으니까 충격이 약하겠지? 항상 반대 거 보니까. 이제 이건 당연히 알겠는데. 그 마찰차 쓰는 경우는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알았지? 좀 미끄럼이 발생하더라도 속도가 빠를 때는 뭘 쓴다? 마찰차 쓴다 알았지? 마찰차를 쓰는 경우는 미끄럼이 발생하는데 속도가 클 경우에, 속도가 클 경우에 뭘 쓴다? 마찰차를 주 사용한다. 이건 알겠지? 비교는 할수 있겠지?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설계다, 설계. 자, 이게 기본식 해볼까? D1 N1은 D2 N2 되는 건 알겠지? 동력 전달 항상 이게 만족해. D1 N1은 D2 N2가 만족한다. 그 돌아가는 원속도는 같다. 돌아가는 원속도는 같지. 60에 1000에다가 8. D1 N1은 60에 1000에다가 8. D2, N2 똑같겠지, 그지?